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지금만? 전채민 선수, 안녕하세요. 잘못했어. 안녕하세요. SGS 매니저가 간다 함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아마 저희 채널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어? 여기 뭔가 익숙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FC 조이 팀인데요. 이 팀이 저희 SGS 매니저 시스템을 사용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세 팀을 맡고 있는 박재홍 감독님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또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FC조이의 12세 팀을 맡고 있는 박재홍 감독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인상이 좋으신데 저희가 3월에 한번 왔었잖아요. 3개월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얘기해 주시죠. 뭐 아이들도 이제 학교도 계약하고 하니까 많이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고 선수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연습 경기도 뛰고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잘하는 선수들을 어떻게 뽑아오는지. 저희 기존에 있는 선수들한테 물어보죠. 친구들 중에 친구를 잘하는 아. 좋아하는 아이들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지인 찬스? 네, 지인 찬스도 있고 또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요즘 학교 운동장이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안 되니까 맞아요. 공원이나 이제 뭐 수장 같은 그런 데서 하려면 좀 제가 발로 직접 뛰어가서 아이들 보고 명함 듣고 이런 식으로. 아, 명함을 주나요? 저 연락할 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네. 아이들 영업이에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은 잘 아이들 다 죽죠. 거의 뭐 그거 아니에요? 왜 유명한 기획사에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해야 되나? 저 거의 그런 식이죠. 아, 저는 또 이게 알아서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충이 또 있었네요. 지금까지 뭐 짧지만 그래도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뿌듯했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의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갇혀있는 팀도 아니고 신생 팀인데 그렇죠. 저한테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거잖아요. 저희 팀과 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으로 뭐 연락을 했을 때 저희 아이 뭐 믿고 맡기는 거니까 책임감이 늘었지만 또 그만큼 감독님께서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발전을 하려면 또 제가 선수 뛰어다니고 막 해야 되기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아무래도 신생팀이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믿고 맡겨주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감독님을 보고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네. 저희 시흥에만 진짜 여러 팀들 되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맡겨주시는 분들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가 또 SGS 매니저 시스템을 이용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이용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부모님들이나 저희 아이들이나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도 그냥 다 데이터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다른 팀들도 축구를 엘리트를 하시는 팀이면 되게 저는 되게 적극 추천할 것 같거든요. 관리하기도 조금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적응이 되면 그래도 확실히 편해요. 나중에 뭐 낮은 걸 찾아봤을 때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쵸. 네, 저는 좋은 프로그램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목표는 뭐 여기가 지금 12세 팀도 있고 15세 팀도 네. 있긴 하지만 재창단이 되고 또 18세 팀도 올해 창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세, 15세, 18세 이렇게 축구 아카데미식으로 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15세, 18세가 또 창단이 되면은 또 제가 이제 화수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제일 중요하잖아요. 새싹들을 올리는 입장으로서 계속 좀
좋은 선수들을 올려서 결국 저희 팀 15세, 18세를 거쳐서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 목표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또 그러면 감독님 명함 한 번 더 100장 뽑아야 되고 코치님도 저 다음에 왔을 땐 코치님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코치님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이제 더 점점 앞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와서 한번 둘러봤거든요, 여기를. 부지가 굉장히 커요. 이 환경이 너무 좋은데 또 앞으로 이제 새로 축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손을 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초등학교 팀들은 있겠죠, 새로운 운동장을 쓰니까. 근데 웬만한 클럽 팀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풋살 구장 비교, 비닐 구장이나 뭐 옥상에 있는 뭐 그런 구장을 쓰면 저희는 진짜 작년 가을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대회를 할 만큼 그 부지가 되니까 초등학교 전용 구장이 나오니까 환경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을 때 홍보도 해야 되고 아직 할 게 또 많으니까 기소문이 막 나야지 이 좋은 걸 알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막 빨리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또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될 것도 안 되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부원장님도 잠깐 오셨는데 인조 잔디가 아니라 완전 뭐라 해야 되죠? 천연 잔디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그 잔디 관리 자격증까지 따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하나 세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발전한 일만 남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FC 조이팀에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자랑 선수가 있잖아요. 굉장한 인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수죠? 아, 뭐 제가 직접 가르친 12세 팀 선수는 아니고 15세 팀 선수인데 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선수가 지금 한 달? 두 달 안에 유럽을 나가요.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유럽을 나가서 이제 유럽 팀들하고 이제 또 거기서도 유럽 팀들에서도 오퍼가 왔나요? 그렇죠. 오퍼가 왔고 해갖고 제가 봐도 되게 향후에 되게 기대가 큰 선수가 있는데 유럽에서 오퍼가 왔을 정도면 아예 애초부터 유럽이 목표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초점을 맞추고 곡성을 한 건가요? 네. 혹시 오늘 그 선수가 있나요 여기에? 오늘 아까도 뭐 보니까 개인운동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감독님의 권한으로 혹시 그 선수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 여기서 인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보내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저는 또 그 우리 유망주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홍 감독님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 누군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FC 조이 U15세 3학년 전채민입니다. 아니 우리 채민 선수가 그렇게 에이스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데 지금 너무 긴장을 했는지 많이 떨리죠? 네, 너무 많이 떨려요. 유럽 진출하는 게 꿈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럼 굳이 왜 유럽을 가야겠다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제가 스페인에 좋아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 어떤 팀이요? 예상이 되긴 되는데 FC 바르셀로나. 네. 왜 굳이 많은 팀 중에 바르셀로나 팀을 가고 싶어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옛날부터 많았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어떤 선수요? 저 약간 스무고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어떤 선수요? 메시나 아니면 사비나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태민 선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롱도르를 타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아시아 선수에서는 탄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럼 이제 태민 선수가 일기가 되는 건가요? 자신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시도 또 여러 번 탔잖아요. 그걸 받는 순간 이제 세민 선수가 메시를 이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FC조이의 박재홍 감독 그리고 전채민 선수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저희 SGS 매니저에서 FC조이 팀 끝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